네, 돌아다니는 좋은 의견들도 떴습니다. 떠평 시작합니다. 제목은 안 적어주셨는데요. 네, 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탄핵 당시 언론, 더불당, 정유 오족 등 반역 세력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잡아놓고 수사를 하면 온갖 비리가 쏟아져 나올 걸로 믿고 일단 잡아놓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하기 위해 설사 거짓말로 선동을 좀 하더라도 후에 엄청난 비리가 드러나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도움을 받아 마약을 했다.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딸이다. 즉 최태민과 사이에 나왔다는 소리다. 세월호 당일 롯데호텔 꼭대기 전층을 빌려 외간 남자와 미래했다. 온갖 흉측한 소문을 보도해 퍼뜨린 것이다. 변희재에 의하면 검찰도 조직에 가담해 태블릿 PC 계약 서류 등을 위조해 김한수의 태블릿 PC를 최순실 것으로 조작, 둔갑시켰다. 그런데 지난 4년간 특검과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일단 잡혀들어가 털리면 무수히 비리가 드러나는 다른 한국 정치인들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일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게 드러났다. 지옥이 있다면 언론, 더불당, 주사파, 정유 오족, 특검, 검찰, 법원,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영원히 혀가 뽑힐 것이다. 글 강석두 포항공대 교수라고 한 분이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강석두 교수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강석두 교수가 진짜 쓴 건지 아니면 강석두 교수의 이름을 빌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석두 교수가 쓴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요 그냥 예사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아서 교수님이 쓴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온 게 이제 그대로죠. 일단 정권을 탈취하면 힘을 가지고 다 뭉개고 무마해버리면 그만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촛불 난동으로 거짓 사기 전술로 가짜뉴스로 박근혜 대통령 타격을 주고 일단 정권을 획득한 다음에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언론, 유튜브까지 탄압하면서 바른 소리 못하게 하고 웬만하면 잡아넣어버리고 툭하면 경찰, 검찰에서 오라가라. 저도 여러 번 갔어요. 아주 처갓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봉쇄 작전을 펼치고. 그러니까 유튜브는 막아도 막아도 계속하니까 언론은 이미 장악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폭정을 가했는데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옥에 있다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혀가 뽑힐 것이다. 아, 무시무시한 말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데 이건 그 정도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죠? 이들이 저지른 죄가.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무고한 감옥살이 그리고 되지도 않는 탄핵 일정 이걸 다시 다 되돌려 놔야 돼요. 저도 또 사과합니다. 100번 사과해도 모자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뭐 사과한 거 뭐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십 번은 될 것 같은데 뭐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사과를 해야 되겠죠. 제가 사과해야 될 것은 TV조선의 앵커로 있을 때 가짜뉴스에 저도 현혹이 됐어요. 태블릿 PC 문제에 현혹이 돼서 저도 아, 대통령이 왜 최순실이 수정한 연설문을 읽었지? 왜 최순실한테 수정을 맡겼지?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예, 부끄럽습니다. 예, 확인도 안 해보고. 근데 그냥 뉴스가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니까 TV조선의 앵커를 하는 사람도 속았으니 우리 순진하고 선량한 국민들은 뭐 다 속았죠. 뭐 안 속은 사람들 현명한 성격자들 몇 분이 그때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아, 그때 거기에 귀를 좀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사과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하나 거짓과 예, 사기 전술이 다 폭로가 됐잖아요. 드러났는데도 그냥 뭉개요. 그냥 뭉개고 그냥 가는데 급기야는 4.15 부정선거까지 저지르면서 완전히 국회까지 완전히 틀어지고 이 다음에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대선 1년 남았는데요. 1년 우리가 이들의 폭정을 이제 한 번 맞았으니까 더 맞으면 이 나라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준비 잘해야 되는데 야당이 걱정이죠. 예, 야당 걱정 안 하게끔 예, 우리가 야당을 세우면 돼요. 우리가 바꿔버리면 돼요. 뭐 우리가 윤석열을 지금 응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윤석열을 응원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낸 게 윤석열이 원죄가 있는데 원죄 있죠. 윤석열도 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때 자기도 속았다. 아, 이런 생각일 겁니다. 윤석열도 그러니까 대권을 잡으려면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거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정치 일정을 밟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5월부터는요 정치 일정을 밟아야 대선에 가요.
너무 뜸들이다가 구수한 그 은근과 끈기로 너무 뜸들이다가 5월, 6월, 7월 이렇게 보내면요. 나중에 시간에 몰려서 제대로 조직과 정비를 갖추지 못하고 막 허둥지둥 허둥지둥 되다가 저들의 간괴한 깨에 넘어가서 또 대세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잘 판단하시고 그 일정 중에 첫 일정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 특검에서 물론 박영수가 총대를 메고 다 했지만 그래도 수사팀장으로 무리한 수사였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과도한 수사 반성한다.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지금 돌아보니 다 가짜였다. 나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일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밟아주길 원합니다. 제가 윤석열 응원하는 거는 차도살인입니다. 뭐 마땅한 야권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저 문재인 폭정을 멈출 지도자가 없는데 윤석열은 그런 기미가 좀 보이니까 남의 칼을 이라도 빌려서 일단 문재인의 폭정을 막고 법치주의, 자유대한민국 정통성을 살려야 되겠다.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석열을 응원하는데 여기 강석두 교수의 글처럼 이들이 지옥에 가는 건 그 다음이고 지옥에 이들은 가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는 지옥으로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야권을 만들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일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리를 유감 표명 사과 이거를 하고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하시겠지 뭐 그렇게 안 하시면 어려우실 텐데 하실 겁니다. 이 방송 보시면 어렵지 사과하는 게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뭐 어렵지만 대세를 가르는 것보다 뭐 자존심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대세를 가르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접고 냉장고에다가 간이고 쓸개고 보관하고 국가와 대의 명분을 위해 싸워주길 주문드립니다. 국민이 한 사람 화이팅! 우리 국민들 화이팅! 지옥으로 보내자!